자, 우리 한도 선생님들 잘 주무셨습니까?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또이 생업에 열심히 이렇게 저 노력해야 되는데, 그동안에 뭐 굴피집을 갔다 오네, 어디 뭐를 하네 이러면서 조금 뭐 나름 핑계거리는 있지만은, 일을 조금 소홀히 했던 측면도 있는데, 오늘부터는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유튜브가 외견상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, 이게 또 알고 보면은 저 속빈강정이 속빈강정. 강정을 보면은 여러분 뭐 단단해 보이고 일명 속이 꽉찬 것처럼 보이지만은, 안에 보면은 왜 텅텅 비고 이런 게 있잖아요. 아침에 이제 뭐를 한 그릇 챙겨 먹어야 되는데, 어제 그 굴피집 어르신 모셔드리고 이렇게 저 들어오는 길에, 아침에 이게 뭐 음식을 뭐 솔직한 얘기로 해 먹을 수 있습니까? 말이 그렇지, 손도 많이 가고 정말 저 고역이 아닐 수가 없는데, 냄비에다가 데워 먹으면 되고, 김치만 좀 썰어 넣으면 이렇게 가공이 되는 뭐 그런 걸좀 사왔어요. 찌개거리인데, 자, 2023년도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제 뭐한 4일인가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, 지나고 보면은 참한해한 해가 너무 이렇게 저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, 또 나이는 자꾸 너무 빨리 먹는 것 같기도 하고, 아쉽고 아쉽고 또 되돌아보면은 나름대로 또 고생도 많이 했고, 그런 한 해가 또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처음으로 가고 있는데, 뭐 작년 저작년 이런 때또 코로나 때문에 또 나름대로 힘든 시기를 이렇게 지나왔는데,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뭐좀 나아질라나 했더니 뭐 별로 나아진 것도, 오히려 요즘은요 경기가 더 나빠졌어요, 솔직히 얘기로. 밤에 뭐 사람도 없고, 모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, 그전에는 연말 연시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망년회, 무슨 뭐, 이래가지고 그 모임도 많았고, 몰려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이랬는데,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, 요즘은 아주 굉장히 연말 연시가 조용하고,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 같지 않아요. 자, 어제는 저 일정상은 어제는 택시 영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인데, 여러분들 그 영상에 이렇게 나갔지만은, 어제는 골피집 어르신 모셔드리고 오느라고 하루 왼종일 산에 올라가가지고, 아, 이건 올라갔네.
산에서 또 하루 종일 굴러다니다가 어제 그몇 시나 오후 4시 5시쯤에 이렇게 저 하산을 했는데 또그 굴빗집에 올라가면은 제가 뭐 택시를 할 때는 이런저런 영상을 자꾸 올려가지고 그래서 조회수를 좀 맞추는데 그 굴빗집 갔다 오면은 뭐할게 없잖아요. 거기 전화도 안 되고 영상도 올릴 수 없고 이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그 주동자가 됐던 건 아니고 주동자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 태백에서 개인 택시를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시골 플랫폼님이라고 그저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 시골 플랫폼님이 굴핏집 어르신 그 산골집에 좀 올라가셔야 되는데 자제분께서는 또 이렇게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그 다치셔가지고 그 아드님이 아마 업고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. 그 산길을 험한 데는 뭐 업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것 같은데 마침 또 그날이 어제가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셔야 되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 서로 이렇게 통화가 돼가지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조금 부탁 좀 드리겠다고 그 어르신께서 아마 그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는데 그 부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. 그 이제 우리 그 시골 플랫폼 님께서는 그 어르신을 모시고 산골집에 올라가는 문제가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. 우리 저 시청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산길 올라가는 곳이 그냥 뭐 포장도로로 설금설금 이게 그냥 설렁설렁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 산길 토끼길 쪽에 보면은 얼음도 있고 빙판도 지고 그랬어요. 그 만약에 모시고 올라가다가 다치면은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야 이게. 또 혼자서 모시고 가는 것보다는 도깨비 형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부탁을 해가지고 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할 말로 저 번거롭고 귀찮은 일 아닙니까? 뭐 예전 같으면은 적당히 핑계 대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좀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저 이야기할 텐데 그리고 요새 내가 이런저런 일로다가 며칠 좀 놀았어요. 우리 여사 태백 여사 또 바람 쐬주네 하고 또 바닷가 쪽으로 또 이렇게 돌다가 왔지. 일을 한 어제까지 한 이틀인가 이렇게 2, 3일인가 못한 것 같은데 말이 개인 택시 하루하루 이게 안 벌면요 이게 꼬라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뭐 내가 어차피 유튜브 하는 사람이 이것도 하나의 그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인데 가서 같이 힘을 합쳐서 모셔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뭐 하루 뭐 말하자면 봉사활동하고 왔어요. 영상도 찍고 봉사활동도 하고 어르신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이러고 왔는데 그 굴빗집이란 데가 여러분 어떤 데입니까?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또 갔다가 뭐 입석 닦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올 수도 없어요. 이게 그 이왕 그 거니 힘들게 갔는데 그냥 어르신 뭐 응? 어르신이 그저 하시는 그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? 빠빠이 이건데 그 수고하세요 하고 내려오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와가지고 또 땔감도 그 와중에 두 서너 짐또 이렇게 빠개서 또 갖다 쌓아드리고 굴핏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
닭들은 말이지 처참하게 다 죽어 있지. 에 아주 저어저 상황이 아주 안 좋았는데, 그것도 아침에 또 이렇게 뭐 댓글에 보니까 그 어이나 닭을 갖다가 부엌에다가 이렇게 저 넣어놓고 가면은 안전했을 텐데 아쉽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, 그 부엌도 안전하지가 못해요. 부엌도 그 부엌도 이렇게 보면 옆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그 담비라든가 쪽제비한테는 뭐 아무런 장애가 안 됩니다, 그거. 에 그래가지고 어제 그 올라가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도움 역할을 하고, 또 어르신 또 그동안 올라가 산행하시면서 뭐 드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, 우리 그 같이 동행하셨던 시골 플랫폼님이 그 쌀국수인가 하는 걸 그걸 또 끓여가지고 셋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저 요기를 하고 물 떠다 드리고 땔감 박에서 갖다 쌓아 드리고 마당 청소하고, 또 어르신 또 방이 또 쥐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거기 뭐 땅콩이면 뭐 까먹어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야 이게. 자, 그러니까 저는 땔감하고 물도 오고, 예, 우리 시골 플랫폼님은 또 일일이 방에 저 썰어내고 이런데, 그것도 방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어르신이 그 쥐가 하도 설치니까 그 쥐털을 놓거든. 쥐털에 또 쥐가 이만한 게한 마리 또저 어르신 그방 옆에 죽어 있었어요. 또 그것도 다 이렇게 갖다 버리고 뭐, 예, 그러다가 한 5시 정도에 이렇게 하산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, 예, 그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,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, 아니 뭐 아들 며느리 집에, 아니 아들 딸 집에, 아드님도 계시고 따님도 계시고 그가 계시면은 저 여러 가지가 편리하지 않습니까? 솔직한 얘기로 뭐 씻기도 좋으시고 깔끔하시고, 굴핏집 어르신 그이 자제분 집에 가 계시면요, 그 여느 도시 어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. 깔끔하시고 진짜 속된 말로 얼굴도 뽀송뽀송하시고, 그 어른이 또 머리가 하얗고 이래가지고 저 굉장히 보기가 좋으시거든요. 그 가끔 모시러 갈때 이래 보면은, 아, 이게 좀 안락한 생활이 있는데 왜 굴핏집에 굳이 그 고생스럽게 올라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.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. 그 내가 올라가다가 이제 어르신한테, 아, 그저 어르신 질문 한 가지 좀저 드리고 싶은데, 그분이 또 귀는 굉장히 밝으세요, 아주. 보통 93, 4세 되시면은 이 귀도 좀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. 아주 뭐 귀가 굉장히 밝으세요, 아주. 그래 물어보면은, 아유, 거기는 저 아들 집이고 여기는 내 집이지 않는가? 응? 내가 힘들고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야, 또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내가 만날 수 있고, 또, 아드님과 며느님이 잘 챙겨주시고 그렇지만은, 그게 뭐인가 자기 때문에, 당신 때문에 그 아들 며느리가 그할 일도 못하고 이러는 게그 미안한 마음이 크신가 봐요, 사실은. 내가, 그거 가 있으면 몸은 편한데, 몸은 엄청 편한데 마음이 도대체 안 편하다 이거야. 그렇잖아요. 그뭐저저 아들 며느님이 이렇게 사시는 집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밥 챙겨 드려야 돼. 이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. 원래 계속 사시던 분 같으면 모르겠는데, 서로 떨어져 살던 사람끼리 같이 부닥치면은 이게 참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, 제 입장에서는. 저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. 야생이고 짐승이 설치는 그 산골집이긴 하지만은,
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어제 제가 태백 우리 여사의 집에 대해서 잠깐 실시간 방송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, 그 집은 여사의 태백 여사의 집이지 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? 솔직한 얘기로 그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? 저도 어떨 때그 우리 그 여사님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뭔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지거나 뭔가를 고치거나 이거 못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심정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. 뭘 하려고 그러다가도 여기는 내 집이 아니지. 진짜예요. 여사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고 굴핏집 어르신도 아드님 집이지 당신 집이 아니라는 그 인식이 있으시고 또 사람은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한 게에또 이렇게 그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 택시 동료인 시골 플랫폼 님하고 이제 그 어르신을 이제 모시고 올라갔는데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절벽이 있어요. 그 절벽이 진짜 뭐 아차 하면 그냥 가는 곳인데 거기는 특히 눈이 붙었다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요. 진짜 거기는 안 가본 사람은 몰라 여기 얼마나 위험한지. 그 눈으로 보면은 후덜덜인데 이 영상으로 보면 그렇게 또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가.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. 그 떨어지면은 그 밑에 계곡을 저 몇백 미터를 굴러 내려가야 돼요. 그래 어제 극히 위험한 구간은 제가 앞에서 손을 잡고 또 옆에서 뒤에서 또 옷깃을 잡고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약한 20여 일 만에 그 이제 그 산골집에 무사히 이렇게 저 안착을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 영상이 이미 나갔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닭 부분은 그 생을 마감했어요. 산짐승이 그거 그냥 두진 않거든. 닭장이 현실적으로 어쩔 방법이 없어요. 거긴 또 닭장을 만들다 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주변 환경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굶주린 저 야생 살기나 너구리, 오소리, 담비 이런 것들이 워낙 설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멧돼지, 뭐 어르신 말로는 호랑이도 있을지 모른다. 거기가 바로 낙동정맥으로 연결되는 아주 큰 산이 그 뒤를 지나고 있거든요. 그 산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남해안 부산 다대포까지 갈수 있어요.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가. 그래가지고 굴핏집 그 깔딱고개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여러분 3일 있으면 그 어르신이 94세 아닙니까? 그 제가 올라가면서 이 보좌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어르신 연세가 되면 과연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느냐? 올라가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하다. 그 제가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 어른은 이 완전 기네스 북갑니다 말이야. 기네스.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외국에. 근데 94세 되신 분이 그 산길 말이지 까칠한 산길을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? 허이허이 올라가신다는 거는요. 이게 참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, 이게. 94세까지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. 뭐 우리가 뭐 말로는 뭐 100세 시대 어쩌고 하지만 100세까지 간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습니까? 응? 70도 못 가고 60도 못 가고 80도 못 가는 사람이 천지백가리. 그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이미 20년 전에 간 사람 생각 안 하고 저 앞집에 김 어르신이 뭐 101살이라 하는데 야, 참 세상이 많이 변했네. 그 양반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. 사실은 그 60도 못 넘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이제 폐일은 하고 어제 저희들이 조금 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
이렇게 좀 손실은 좀 있었지만은, 굴빗집 어르신께서 오랜만에 그 산골집에 이렇게 도착해서 그 환한 표정을 지으시고 이래서, 저희들도 좀 보람이 있었어요, 사실은. 보람이 있었고, 나름대로 또 달리 생각하면 좋은 일한거 아닙니까? 그래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한결 이렇게 가볍고 기분도 또, 뭐 저도 또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, 사실은. 택시 기사들은 특히 이 옹색한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모자란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 이제 오늘 아침에 나가서 뭔가를 좀 끓여 먹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참 고역입니다, 사실은 이거. 안 먹을 수도 없고, 안 먹고 나가가지고 뭐 빵으로 때운다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떡하지? 뭐 먹어야지. 먹어야 되는데, 지금 나가서 한 그릇 어떻게 뭐 대충 때우고, 이제 또 돈을 벌어야 저도 먹고 사니까, 일을 나가야 되는데, 이게 좀, 시동도 걸 겸, 아침에 뭐 일종의 궁시렁 이걸 하고 있어요. 있는데, 우리 함도사님들, 시청자님들, 올한 해, 여러분들께서 여러 면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관심과,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, 저도 원래 무탈하게, 뭐,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뭐, 이래저래 뭐, 사건, 사고도 많았고, 뭐, 골치 아픈 일도 많았고, 이랬지만은, 어쨌든, 특별한 대과 없이, 올한 해도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,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, 다가오는, 2024년도, 아무리 강조해도,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.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고, 저도, 유튜브 하면 산을 하도 타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, 여러분들도 가까운 뒷산이나 동네길이라도 이렇게 자주 걸으시면서, 오야든둥, 건강을 좀 다지시기 바랍니다. 다지시기 바라고, 저도 이제 그만 떠들고, 뭐, 어떡하니 챙겨 먹고, 돈 벌러 나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, 이제 4일인가 있으면은 2024년도가 또 시작이 되는데,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관심, 좋아요, 구독,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올한 해,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, 뭐, 별로 재미도 없는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가지고,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, 고개 숙여, 인사 말씀드리고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,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